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6회. 오늘은 여러분들 HTS 설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팁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주식 용어도 배우시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될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요. HTS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방송드리죠. 여러분들 HTS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되시면 그냥 제 HTS 구성하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저는 키움증권 차트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일봉을 띄운 차트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움직이니까 화면이 별로 좋지 않네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 일봉을 띄운 차트 하나고요. 저는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분봉을 띄운 화면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 외국인들의 매매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 화면들 띄우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기간 외국인들의 동향, 매매 추이 화면, 그리고 이제 종목별 투자자, 세부적으로, 자,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등락률이 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현황이 어떻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좀 샀네요. 오늘 날짜 맞습니까? 이게 한번 봅시다. 오늘이 12일. 그렇네요. 외국인이 좀 샀네요. 자, 외국인 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자, 오늘 조금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자, 제가 요만큼 조정 받을 수도 있다고 긴장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 방송들 돌려보시면 되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라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와는 또좀 다른 실전 적용 방송들이 있거든요. 그 4회에 보시면 제가 코스피, 코스닥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하락하다가 조금 멈췄습니다. 자, 왜 멈췄느냐?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외국인들이 아마 좀 샀을 거예요. 자, 요 화면도 있습니다. 781. 자, 여기 보면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보이는데, 자, 외국인이 샀잖아요, 오늘. 그죠? 그러니까 오늘 좀 멈추는 겁니다. 그 전에 외국인들이 계속 한 6, 7일 이상 팔았거든요. 한 8일 정도 팔은 걸로 어저께 제가 봤는데요. 잠시만요. 자, 또이 화면이 있거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자, 코스피라고 돼 있죠? 자, 이 한번 보십시오.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주구장창 팔았어요, 그냥. 그렇게 많이 심하게 판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다가 오늘 674억 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가 어떻게 됐죠? 그래도 그런 걸 멈췄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수급과 관련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외국인의 동향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외국인 정보. 삼성전자가 어떻다 그랬죠? 외국인이, 이렇게 비중을 보십시오. 외국인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한 방송들 제가 앞 방송에 해놨으니까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0일 근처에서 아주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팍팍 치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기관 외국인이 어떻습니까? 자, 기관은 조금씩 사주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개인은 그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단기간에 뭐 신고가 넘어가고 이런 일은 잘 없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좀 아무래도 좀 적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고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날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선물 만기일도 겹치는 날이 있는데 이번 달은 선물 만기일하고는 관계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 포지션이 저번에 봤을 때 하방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자,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현물은 많이 사두었고 선물과 옵션의 합성 포지션은 하방 쪽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팍팍 치고 가기보다는 개인은 상방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기관은 양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여러분도 좀 어려운 단어인지는 몰라도 다음에 천천히 또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게 가기보다는 좀 조정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자, 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상 화면을 띄우면 두 개, 세 개 이상의 또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권장하기로는 적어도 한 24인치 모니터 두 개 정도는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한눈에 착착 잘 들어오지. 그냥 차트 하나만 탁 띄워놓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정보가 빨리빨리 여러분들 눈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자, 다음 그런 가상 화면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 방송할 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중복되게 제가 띄워놓은 건데요. 자, 이건 별로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뉴스가 각 개별 종목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뉴스창 하나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는 종목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모르는 종목도 눈에 차트상 좋아 보이면 그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 분석 화면 하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관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 순매도 하고 있느냐 이런 화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 가상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보시면 코스피 화면, 그 다음에 코스닥 화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화면들이죠. 코스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돌려놔서 그렇습니다. 차트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연결 선물 차트도 하나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로 누적 순매수, 아까 그것도 화면 한번 보셨죠? 예. 이게 선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날짜를 좀 길게 해서 한 달 말고 3개월 정도 딱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 선물이거든요.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 좀 잘 못 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선물 옵션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참고로 해 두셔야 돼요.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조회를 해보죠. 누적으로. 자, 며칠 전과는 또 포지션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자, 그때는 요렇게 돼, 이 0이 여기였고요. 이것도 0이 여기였거든요. 자, 매일매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한 3, 4일 만에 처음 보니까 자, 이렇게 포지션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주체들이 가만히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은 그래도 상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외국인도 하방향으로 잡고는 이때 심하게 하방향으로 잡고 있기보다는 저번보다는 좀 올렸다.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은 양매도 포지션 그대로 잡고 있죠. 자, 왜 그런가 하면 내일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0에 가깝게 다 포지션들을 잡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환율 차트 이런 것도 하나 열어놓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환율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 4회 주식 기초 강의 4회 보시면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환율 차트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차트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나스닥 차트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구성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쭉 설정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코드를 자 상단에 보면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시가총액 상위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거 해드리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7회에 방송하도록 하죠. 관심 종목 설정법.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